자, 신형 렉스턴과 함께 인천 영종도 해안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해안도로를 달리니까 뭔가 그 달리는 맛이 느껴진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렉스턴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모델이죠. 사실 쌍용차에서는 좀 사골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참 오래된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좀 새로운 느낌으로 다시 좀 탈바꿈을 해서 다가오게 되었는데요. 이 경쟁이 치열한 대형 SUV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려는 그런 쌍용차의 절치부심이 느껴지는 모델입니다. 거의 풀체인지급으로 변화가 돼서 나왔어요. 앉았을 때 시트 같은 경우는 꽤 편안합니다. 버킷 시트형으로 뒤쪽이 퀼팅으로 처리가 되면서 몸을 좀 감싸주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요. 주행하기에는 딱 적절한 정도의 경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푹신하지도 아주 딱딱하지도 않은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레임 바디이기 때문에 전고가 기본적으로 높은 것도 있지만 SUV치고도 전고가 꽤 높은 편이어서 펠리세이드 모하비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주행을 하려고 딱 이렇게 탑승을 해보니 그러니까 앉았을 때 정말 약간 양탄자 위에 차를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시야가 높게 올라오고요. 그래서 전방 시야가 좀 확 트여 보여요. SUV는 이게 이점이라는 생각 때문에 시트를 일부러 더 낮게 포지셔닝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좀 시원시원한 느낌으로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잡았어요. 이번 신형 렉스턴은 단일 트림으로 나옵니다. 엔진 트림이 하나예요. 디젤 2.2 트림 요 하나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왜 가솔린 모델은 나오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관계자분께 한번 여쭤봤어요. 쌍용차 측에서는 현재 가솔린 엔진 역시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수출용으로는요, 가솔린 엔진이 이미 확보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솔린 엔진을 적용하려면 그에 따른 환경 규제 부분들을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에서 좀 세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상품 기획 전략 측면에서도 좀 시기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언젠가는 아무튼 가솔린 엔진도 포함이 되어서 또 출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는 됩니다. 디젤 엔진 치고는 생각보다 좀 정숙한 편인 것 같아요. 사실 문을 열어놓고 시동을 걸었을 때 좀 덜덜거리는 그 소리는 좀 센 편이에요. 아, 디젤이 맞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주행을 할 때 자체는 그래도 정숙성이 꽤 올라갔습니다. 윈도우 부분이 4중으로 실링이 들어가서 아무래도 정숙성 부분에 조금 더 개선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좀 반가운 변화가 있죠. 변속기가 기존의 7단에서 8단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속이 다단화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스무스하게 변속이 되는 느낌 또한 신형 렉스턴의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RPM은 1500 정도에서 2000 사이 정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를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RPM이 크게 솟구치거나 하는 그런 거 없이 좀 안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와, 이렇게 넓게 펼쳐진 바다를 보면 그냥 마음이 뭔가 확 트이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신형 렉스턴의 아주 반가운 변화는 저는 바로 이 스티어링 휠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는 유압식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었다가 이번에 전자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RMDPS 타입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전에 유압식일 때 불가능했던 반자율주행 기술들이 드디어 접목이 됐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이런 기능들도 이제 신형에서는 만나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지금 이미 동급 모델은 거의 그런 사양들을 기본으로 달고 나오기 때문에 사실 렉스턴도 변화가 불가피하긴 했었을 것 같아요. 잡았어요. 이 차량은 프레임 바디 기반의 SUV 차량입니다. SUV 차량하면 프레임 바디냐 아니면 뭐 모노코크 혹은 유니바디이냐 뭐 요걸로 이제 좀 나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프레임 바디는 자동차 구조상으로는 가장 오래된 구조이기도 하죠. 강성이 높은 강철 재질을 그 뼈대로 해서 H 모양으로 하부에 프레임에 먼저 만들어 놓고요. 그 위에 변속기나 엔진들을 얹고 그 위에 다시 외피드를 얹는 형태로 프레임 바디는 제작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강점은 그 H 모양의 이제 프레임이 하체를 단단하게 잡아주다 보니까 뭐 뒤틀림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좀 유리하고
또 정면부에서 충돌했을 때도 훨씬 더 유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측면부의 필러 부분 같은 경우는 약하다라는 이미지가 좀 있죠. 이번에는 4중 구조의 프레임을 완성을 시켰다고 합니다. 특히 차량의 전면부 쪽에는 기가스틸이라는 소재, 그러니까 알루미늄보다는 더 가벼우면서도 강성은 굉장히 센 그런 소재들이 적용이 되면서 4중으로 보호도 되는데 소재까지도 변화가 되면서 정면으로 확 충돌했을 때 그만큼 충격을 흡수하는 겹이 많아진 거죠. 사실 페이스리프트 정도의 변화에서는 첨단 안전사양들을 이제 다 적용을 시켰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셀링 포인트가 되었을 것 같은데 그런 차체의 장력들, 그런 강도들, 강성들 측면에 있어서도 좀 유리한 부분으로 개선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좀 튼튼한 SUV다 라는 이미지를 더 많이 만들고자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량은 뭐 안전하고 튼튼하면 플러스죠. 그래서 이번 신형 렉스턴의 변화가 좀 반갑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최고 출력은 202마력 정도 되고요. 최대 토크는 45kgm 정도 나옵니다. 한 15마력 정도가 더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의 엔진이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닌데 파워를 좀 달리하면서 약간 개선을 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력이나 출력 측면에서도 조금 더 유리한 수치를 자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급으로 볼 수 있는 팰리세이드랑 비교했을 때도 거의 비등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마력상으로 사실은 달릴 때 아, 이 차량의 파워가 좀 부족하다, 힘이 딸린다 하는 느낌을 받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느껴져요. 고속도로를 주행하거나 이럴 때 불편감을 느낄 정도로 차가 뭐 안 나간다 이런 느낌을 받지는 않으실 법한 스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봤어요. 방지턱을 꽤 잘 넘네요. 보실까요? 이렇게 되게 부드럽게 넘는 걸, 여기도 제가 따로 브레이크를 지금 조절하지 않고 그냥 넘었는데도 방지턱이 꽤 잘 넘어갑니다. 차량이 단단하긴 한데 이런 어떤 흔들림에 있어서 많은 충격을 운전자에게 가져다 주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고속도로를 좀 달릴 때 보니까 100km까지 넘어가는 순간은 좀 수월하게 쭉 속도가 붙고요. 그 이후로 계속 고속을 유지하는 거에서는 좀 엑셀을 계속 밟아줘야 하는 좀 불편감이 있기는 했습니다. 시내이다 보니까 속도가 한 4,50 정도거든요. 근데 저속에서 그 하체에서부터 올라오는 진동은 상당히 있고요. 소음도 있습니다. 부릉 하고 소리가 좀 계속 올라오긴 해요. 장거리 운전을 했을 때는 조금 피로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풍절음은 사실 거슬리는 정도로 들리지 않다가 110이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이렇게 멈춰 있을 때 보니까 핸들에 딱 이렇게 손을 쉴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 포스포크가 상당히 유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립감은 상당히 좋아요. 일단 차체가 굉장히 커서 스티어링 휠의 폭도 좀 넓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도 넓습니다. 회전 반경이 좀 크게 나오는 느낌이 상대적으로 들어서 핸들링이나 코너링 측면에 있어서도 조작이 좀 더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한번 변경을 해봤어요. 약간 엔진 소리가 바뀌네요. 그 원래 있었던 기존의 엔진을 메인 엔진이라고 한다면 아주 약간 서브 엔진 음의 소리가 더 더해지는 느낌입니다. 부릉하고 약한 엔진 음이 한 번 더 얹혀져서 같이 들려요.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왠지 진동감도 조금 더 심해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왼쪽에 저렇게 피해야 할 장애물이 있어서 차선을 살짝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이 꽤 잘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차선을 넘을 때마다 잘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코너를 돌 때는 아주 민첩하고 가볍다는 생각은 솔직히 들지 않아요. 약간 묵직한 핸들링입니다. 코너의 그 조향이 딱 원하는 각도만큼 바로바로 이루어진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부드럽게 이루어진다. 거슬리지 않을 정도의 약간의 딜레이가 있는 정도? 그러니까 그게 부드러움을 위한 약간 완충작용을 해주는 거죠. 쭉 타보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는 포인트들이 확실히 있다고 느껴져요.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중간 수준 이상은 다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뭔가 하나가 굉장히 거슬린다 하는 거는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막 동급 최고 느낌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현대 기아차보다 좀 소비
소비자가 좋아하는 포인트를 뭔지 아는 브랜드 같다라는 생각. 이를테면 도어 사이드 스텝 같은 것들, 시트를 2단계로 폴딩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되면 공간성이 아주 획기적으로 넓어지기 때문에 SUV의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뭔지를 좀 파악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잡았어요. 프레임 바디이기 때문에 이 차량이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서 연비 부분에서는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연비도 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터당 1.1km 정도는 더 가는 연비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갑게 느끼실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5천만 원 그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면 사실은 저는 좀 부담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 가장 하위 트림이 보면 3,600만 원대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 정도 가격이면 대형 SUV를 또 구매하는 데는 꽤 의미 있는 가격입니다. 좀 소비자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가솔린 엔진도 이렇게 더불어서 같이 좀 나와서 선택폭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형 페이스리프트된 렉스턴 모델 시생해봤고요. 날씨가 요새 부쩍 많이 추워졌죠.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또 새로운 자동차 소식과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